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아, 주택 착공 관련돼서 인허가가 한 30% 정도가 줄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우려가 많고 정부 당국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에 대해서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주택에 대한 인허가가 나고 나서 2, 3년 정도 있다가 주택이 완공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주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선행지표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보면은 향후에 주택의 가격, 집값에 대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2023년 7월에 주택 통계를 살펴보니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주택 착공이 약 한 10만 2천여 가구 정도 됐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를 해봤을 때는 한 54.1% 정도가 줄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난해 같은 기간이 약 한 22만 3천여 가구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인허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가 총 한 20만 7천여 가구 정도가 있었는데 지난해 동기에 살펴보니까 약 29만 5천여 가구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 보면은 뭐 한 30%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 뒤에 주택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올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라는 게 착공 이후에 2, 3년 정도, 인허가 이후에는 한 3년, 5년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올해 6월 정도를 살펴보니까 건설 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약 한 42.7%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주택 인허가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약 한 37.5% 정도가 줄었고 주택 착공도 약 한 62.4% 정도가 감소를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 뭐 주택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 외적으로도 뭐 행정적으로 간소화를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좀 손을 봤지만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금리에 대한 그 상황 자체가 불과 1, 2년 전하고도 굉장히 다른 그런 상황이고 또 전체적으로 비용이 견인을 하면서 분양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구조다 보니 이 높아진 가격으로 분양을 하게 된다면 분양성에 대한 그 확실히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울권 같은 경우는 청약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경쟁률이 오르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그 시장 환경 안에서는 역시나 분양 수요가 아직까지는 위축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안에서도 금융적인 부분이나 공급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주택 공급의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시장 같은 경우도 활성화를 할 수 있게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도 조금 완화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자금에 대한 규모 자체도 완화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를 개선을 해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시장 환경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을 얼마나 찾을 수 있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고 완화를 한다라고 해도 사실상 지금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드라마틱하게 완화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최근 들어서 시멘트 값을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들이나 인건비가 상승을 하면서 공사비 지수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는 의사를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사업을 그냥 경기에 대한 부양 또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본인들의 사업의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도 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런 시장에 금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고 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시장 환경이 개선이 되고 뭐 부동산 시장에 뭐 실거래가라든지 분양 가격, 입주 가격,
입주권 거래 가격이 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분양 시장의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PBR이라고 하는 뭐 주식이나 주가에서도 좀 응용되는 그런 지수이긴 한데 이런 지수들이 부동산에 좀 대입을 해본다라면 역시나 실거래 가격이나 분양권 입주권 거래 가격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조금 공급 물량을 늘리는데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공급 물량은 굉장히 제약적이고 그 공급 물량에 대해서 한정적인 서울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경기권이나 인천 수도권에는 일정 부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민간 부분에서 좀 더 활발하게 공급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금융적인 부분이나 또 제도적인 부분들을 손을 본다라고 해도 이게 또 주택가격하고도 상관성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이라는 것이 공급에 한계가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주택가격의 동향들을 보니까 2006년부터 2022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재건축 사업 시행지하고 또 비재건축 단지하고의 가격의 변동성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뭐 실거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본다라고 해도 지금 재건축 단지하고 비재건축 단지하고의 가격 상승의 폭이 점점 벌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도를 선보고 금융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공급을 하면은 주택 공급에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경기권하고 수도권에는 또는 인천권에는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시장 안에서 좀 자구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서울권에는 제약이 있다 보니 이 주택 가격의 양극화 또 재건축을 통해서 전세난이나 주택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작용도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공급에 대한 방향성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격 흐름에도 영향들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런 공급 관련된 제도들 또 공급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답을 드리면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지만 이런 자칫 잘못되는 정책에 따라서 서울권의 재건축 재개발에 가격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여도를 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실거래 가격이나 분양 가격, 입주권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 경기, 인천, 수도권에는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면서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